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루입니다. 여러분 뒤에 쌓인 제 택배들이 보이시나요? 얘네들이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미국을 갔다 오면서 집을 비우는 사이에 쌓였던 택배들이에요. 너무 구구절절 말이 길어지면 오늘 영상도 너무 오래 걸릴 테니까 그냥 바로 까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딱 보시면 아시겠죠? 쿠팡! 제가 미국에서 주문을 한 제품인데 소니 마이크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이 촬영하는 거는 지금 기본 카메라 내장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마이크를 항상 썼었잖아요. ASMR 느낌도 나고 좋아해 주셨었는데 그거를 또 제가 이번 미국 여행에 챙겨갔거든요. 제가 그거를 비행기에서 놓고 내려버린 거예요. 아마존보다는 쿠팡이 더 싸길래 여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윈드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꽂아서 옷 안에 넣어서 클립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줄이 되게 짧아요. 1m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부담스럽게 가까이서밖에 촬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로 구매를 한 게 아니네요. 얘는 반사판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꽤 크잖아. 짠. 해가 떠있을 때는 좀 예쁘게 나오는데 밤에 촬영하거나 그러면 확 화질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한 게 이 반사판인데 잘 하면은 얼굴이 예뻐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클 줄은 몰랐는데 조금 당황스럽네. 짠! 이건 이제 2m짜리 연결 코드예요. 코드가 너무 짧아가지고 얘를 사서 연결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음질이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귀 준비하시고.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확실히 이게 마이크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좀 있죠? 요렇게 착용을 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뒤에 있는 것도 쿠팡 거예요. 된장찌개 해먹으려고 된장을 샀습니다. 이게 글루텐프리 비건 된장이어가지고 얘로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전에도 썼는데 된장찌개 만들 때도 쓰고 쌈장 만들 때도 썼어요. 요거 괜찮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어가지고 얘도 구매했고요. 다음에 요거는 시딩 키트인 것 같아요.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가 컬러 호수가 다양하게 나왔다는 것 같아서 그거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이고. 더 다양한 톤으로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와가지고 얘를 보내주셨습니다. 여섯 컬러나 있어요. 이거 이벤트 좀 할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브랜드에서 제품 선물 받고 시딩 받는 거가 다 여러분들이 저를 구독해 주셨었잖아요. 기존에 제가 구매하거나 받아가지고 사용했던 제품도 있고 이렇게 새로 보내주셔도 다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또 조만간 구독자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 영상을 진짜 꾸준히 계속 봐주시면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막 인스타로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도 정리했겠다. 이제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받은 사랑을 좀 많이 나눠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거는 짜라란. 이거는 이제 클로란 제품이에요. 클로란에서 키티버니 폰이랑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나온 걸 보내주셨는데 얘네들은 원래 있었던 제품이거든요. 클로란 시트러스 스케일링 샴푸, 클로란 네틀 노세범 샴푸. 요거 노세범 샴푸 이거 진짜 여름에 너무 시원해요. 완전 두피가 깨어내지는 느낌? 제가 머리를 그렇게 안 감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드라이 샴푸로 그냥 슉슉 하고 나갈 때가 몇 번 있거든요. 그때 진짜 잘 쓰는 드라이 샴푸입니다. 요거는 항상 구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저의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 준달까요? 키티버니 폰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백을 또 주셨습니다. 짠! 이건 이즈앤트리에서 보내주신 제품이네요. 어니언 패드, 이즈앤트리 어니언 뉴페어 겔 크림, 어니언 뉴페어 B5 앰플, 어니언 뉴페어 클렌징 폼 더블 기획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브랜드에서 많은 제품들을 봤거든요. 제 얼굴이 또 하나잖아요. 색조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이렇게 다르게 써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좀 기간을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봐야지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제품들이나 인스타 스토리에 가끔 제가 올리잖아요. 거기에서 궁금하신 제품들이 있으시다면 꼭 메시지나 답글 같은 거를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 이걸 써볼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품들을 한번 선택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니언 패드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이거 사용해보고 싶어요. 다음 브랜드는
헤브블루 아세요, 여러분? 이게 만들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은 브랜드인데 엄청 인기가 좋아가지고 뭐 더현대 이런 데서도 장난이 아니래요. 밀크라이스 리포줌 샷 화이트라인 이렇게 있는 건데 쌀겨수랑 우유 단백질을 바탕으로 만든 미백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고 하네요. 크림이랑 앰플이랑 클리어줄렌 클린 선크림 이렇게 세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헤브블루랑 또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말고 다른 제품들도 좀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하는 제품으로 또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아마 인스타그램에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켄트 칫솔을 사봤어요. 요거 켄트가 유명한 칫솔이더라고요. 제가 사실 자취하기 전에는 칫솔도 그냥 뭐 엄마가 사놓은 것 중에서 꺼내 쓰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자취 시작하고 나니까 이런 기본 생활용품들도 다 제가 사야 되잖아요. 칫솔이 별로인 칫솔들도 있고 치약이 별로인 것들도 있고 하나하나 생활제품들을 제가 다 선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이 켄트 칫솔도 좋다고 해가지고 사용해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색감도 꽤나 마음에 드는데요. 초극세모래요. 알리에서 시킨 제품 같아요. 이건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시켰거든요. 배송이 한 두세 달 걸린 것 같아요. 파스타 쿠커입니다. 제가 삶의 질 꿀템, 자취템 꿀템들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이게 또 요리할 때 엄청 좋다대요. 물만 받아서 넣고 파스타 면 넣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는 그냥 파스타 면이 삶아지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이게 한국에서도 파는데 알리에서 거의 두세 달 가까이 걸려서 받기는 했지만 이게 조금 더 저렴해가지고 아무튼 뭐 깔끔하고 괜찮네요. 생각보다 부피가 커서 자리 차지는 좀 하겠다. 얘는 테몽가? 이거 거의 개미지옥이에요. 확실히 좀 저렴하긴 해가지고. 얘 뭔지 아세요? 여기 안에 자세히 보시면 장미 꽃잎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거 실리콘 얼음틀이에요. 아 이거 되게 킹 받는데? 여기에다가 물을 넣고 얼리면 장미꽃 모양의 얼음이 생긴대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동그란 그런 볼 메이커들은 많으니까 궁금해서 한번 사봤는데 되게 말랑거리고 이거 잘 빠지는 거 맞나? 얼음이? 그리고 또 같이 구매한 거가 노트북 거치대. 제가 이번에 이 영상 다음으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번에 미국 여행 갔다가 맥북을 구매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가지고 아이고 고정이 꽤 잘 풀리는데? 약간 허술한 독서대 같기도 하고 이렇게 펼쳐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맥북을 놓고서 편집을 하면은 좀 자세를 바르게 편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도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컴팩트하게 접어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보고 테스트를 해봐야지 여러분들한테 또 아주 추천드린 삶의 질 상승 꿀템들을 소개할 수 있는 거랍니다. 얘는 또 이제 아마존이에요. 왜 아마존이 미국 제품 하울에 가 있지 않고 이 한국 택배 하울에 껴있냐. 진짜 미국을 갈 필요가 없어. 11번가에서 이제 아마존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뭐 무료 배송이다, 할인 엄청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우연히 미국에서 발견을 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진짜 몇 가지 제품들을 미국 아마존보다 더 싸게 파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한국으로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좋다니까. 그래서 뭘 구매를 했냐면요. 리스테린 포켓민트랑 자로우 매스틱검. 요 리스테린 포켓민트는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강추하고 있는 구강 청결제 같은 거잖아요. 간단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요 정도 크기거든요. 여기 책상에도 있어. 이렇게 조그만한 건데 이게 필름 타입으로 돼 있어서 입이 텁텁하거나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다 할 때 한 장 싹 꺼내가지고 혓바닥에다 붙이고 바로 녹여서 입 안을 상쾌하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미국 갈 때마다 맨날 쟁여오는데 이게 24개가 들어있는 요거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실제로 제 친구들 만나거나 하면은 하나씩 나눠줘도 될 만큼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자로우의 매스틱검은 위염 치료제? 위염약 같은 거예요. 이거는 샤이니 키가 왓츠인마이백에서 자기가 위염의 효과를 되게 많이 봤다고 해가지고 저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도 위장이 좀 안 좋은 편이거든요. 미니 사이즈도 있거든요. 미니 사이즈 두 통은 또 아마존에서 이미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 택배도 뜯어볼게요. 이거는 잘로옥이라는 브랜드예요. 이게 차전자피 아시나요?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함유한 그런 음료 제품인데 매실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다고? 사실 처음에는 이게 공구 제안으로 왔던 거예요. 제가 다른 제품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런 다이어트나 뭐 이너뷰티 제품군은 정말 더 까다롭게 보려고 해요. 그게 실제
실제로 그 제품의 효과인지 아니면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지 이게 좀 많이 갈리는 제품이 이런 이너뷰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잘 챙겨 먹을 수 있도록 맛도 있어야 되고 좀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체험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보내주셔서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다이어트 제품이나 효소나 이런 거를 먹고 화장실을 너무 잘 간다, 뭘 먹든 살이 쪽쪽 빠진다 이런 제품들은 없었기 때문에 광고나 공구 진행을 안 했던 거였는데 운동 안 하고 식단 안 하고 뭐 먹어서 살 빼려고 하는 거는 양심이 없는 거기는 해요. 인정. 다음은 달바에서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달바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아로마틱 스프레이 세럼 8%. 이런 것들은 이제 화장실에 놓고 세안 후에 바로 뿌려주면 좋은 제품들. 그리고 달바 글로우 핏 세럼 커버 쿠션 21호, 23호 주셨는데 저는 21호니까 이제 23호는 23호 카롱이님에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잘 쓰고 있는 달바 슈퍼 모이스처 에센스 선크림. 달바 선크림이 진짜 묽게 되게 잘 발려요. 데일리 선크림으로 쓰기 괜찮아. 저도 이거는 항상 그냥 늘 꾸준템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헤어플러스에서 보내주신 헤어플러스 단백질 본드 앰플입니다. 헤어플러스 이 단백질 앰플 되게 괜찮아요. 머릿결도 좋아지는 것 같고 이것도 제가 미국 한달 살이 하는 동안 이걸 계속 썼거든요. 한 통을 다 쓰고 왔는데 아주 만족했습니다. 이건 뭐지? 아, 이거 아닐로에서 보내주신 선물이네요. 아닐로의 로지 나이트 리페어 헤어 에센스. 일단 요 아닐로 헤어 에센스 되게 퍼퓸처럼 생겼죠? 예쁘죠? 요거 지금 한번 발라볼까요, 바로? 묽은 그런 텍스처고요. 여름철에 그냥 쓱 바르기 무겁지 않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향이 완전 로즈 향이 잘 나가지고 이거 급할 때 향수 뿌릴 시간도 없을 때 그냥 발라주기 괜찮겠다. 괜찮네요, 이거. 이것도 달바 제품인데요. 비거너리, 이제 이너뷰티 비거너리 다이어트 젤리 샤인머스켓 맛 제품인데요. 이거는 가르시니아랑 캄보지아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 있는 거로 이게 설탕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되게 달달하고 맛있거든요. 제가 뭐 다이어트 제품 이런 거 함부로 추천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간식으로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기도 있어요. 원래 사서 먹고 있었더니 다이어트 젤리가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배고플 때, 당 떨어졌을 때 그냥 이렇게 먹어줍니다. 너무 맛있거든요? 그냥 젤리로 먹어요. 솔직히 이런 다이어트나 콜라겐이나 이런 젤리들 종류도 되게 많은데 그중에 뭐 시큼한 것도 있고 약간 질감이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용액들이 약간 약물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많은데 얘는 진짜 맛있어요. 전 이런 다이어트 제품이나 이너뷰티도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엄청 잘 먹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클로란에서 키티버니푼이랑 콜라보하면서 이 제품도 같이 보내주셨네요. 백인데 이 백도 하나 더 보내주셔서 얘도 이제 럭키걸에게 선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물 보내드릴 게 되게 많은데? 아까 보여드린 거는 초록초록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두피 제품이에요. 키오니 라인으로 두피팩 그리고 이렇게 샴푸 주셨는데 여기 안에 스크런치도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우치예요. 이 파우치에는 생리대 같은 거 넣고 다녀도 괜찮겠다. 조금 더우니까 머리를 살짝 묶어볼까요? 이거는 셀퓨전시. 셀퓨전시는 선크림이 또 유명하잖아요. 짜잔. 이렇게 열리는 거였잖아. 셀퓨전시 레이저 UV 선스크림입니다. 요거랑 토닝시 잡티 세럼, 포스트 알파 쿨링 패드 요렇게 보내주셨어요. 더울 때 쓰면 진짜 시원하겠다. 지금 좀 더운데 한번 꺼내볼까요? 확실히 여름철 제품답게 엄청 얇아요. 오, 시원해. 피부가 살짝 비쳐 보일 정도로 되게 얇죠? 여름에 진짜 잘 쓰겠다. 더울 때 요거 붙여놓고 있으면 피부 온도 확 내려가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살짝 붙였다가 뗐거든요? 금방 미지근해졌어. 근데 이렇게 휙휙 저은 다음에 다시 얹어주면 다시 시원해. 엄청 시원해. 지금 머리 약간 홍합에 물린 것 같고 좀 별로니까 다시 풀래요. 시원해졌고 이거 덕분에 목에다가 좀 묻혀놓고 할까? 이 탑처럼 쌓여있는 거. 지금 보이시는 이 박스들. 이게 뭐냐면 라라스윗에서 제가 잔뜩 시킨 아이스크림들입니다. 요거 말고도 이미 들어가 있는 파인트 통도 있어요. 걔도 구매했고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라라스윗이 내 고향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도 잘사 먹었던 제품들이어가지고 거기서 주문을 하고 엄마한테 냉동실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달달한 거 진짜 좋아하고 디저트류 되게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라라스윗이
저당 제품이어가지고 되게 부담 없이 먹기가 좋고 근데 저당인데 너무 맛있어. 여름이면 이제 1일 1 아이스크림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매일 아이스크림 막 칼로리도 없고 당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먹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얘네들로 대체해가지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아주 잔뜩 질러봤습니다. 그리고 모나카도 시켰어요. 요거 모나카 진짜 맛있어요. 요거 판 모나카 얘도 맛있고 원래 처음에 접한 건 생우유 모나카였거든요. 얘네들이 얼렸다가 겉에 부분만 조금 바삭해지게 오븐에다가 살짝만 돌려주면은 진짜 겉은 약간 바삭하고 따뜻한데 안에는 차갑고 진짜 맛있습니다. 옥수수, 생우유, 무당, 판모나카 이렇게 네 가지로 시켰고요. 파인트는 세 가지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동실이 꽉 찼어요.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 다음은 이큰이랑 다이소랑 콜라보한 제품입니다. 오! 가격이 적혀있는데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 톤 코렉팅 파우더 이런 거는 3,000원. 이 쿠션 종류는 5,000원. 파우더 블러셔는 3,000원. 아, 요즘 이래서 이렇게 다이소 화장품이 유행이구나. 이거 블러셔 하나 떼볼까? 짠!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입큰 퍼스널 톤 코렉팅 블러 팩트 얘가 되게 퀄리티가 좋다고 들었어요. 근데 보라빛으로 묻는데? 이게 톤 코렉팅 파우더여서 그런지 진짜 퍼플기가 보이거든요? 약간 밝혀주고 싶은 부분 위주로 이렇게 써주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거 약간 보라빛으로 올라가는 것 같기도? 근데 가격이 너무나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밖에 나가서 무슨 일정이 있는데 급하게 화장품을 사야 된다. 그러면 진짜 다이소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격대가 진짜 너무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완전 만족스럽습니다. 오! 이건 저의 사랑 마이노멀이에요. 마이노멀 제로 젤리가 원래 있거든요. 근데 사워베어라고 신맛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이게 일반 그냥 제로 젤리도 제가 학원에서 일할 때 엄청 간식으로 많이 먹어서 학생들이 왜 선생님은 맨날 젤리를 먹어요? 막 이랬었거든요. 진짜 나 마이노멀 없이 다이어트 어떻게 해? 짜라란! 꺼내먹기 편하게 박스 디자인도 잘 되어 있고요. 이거 지금 약간 당 떨어지니까 먹어보도록 할게요.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왜냐면 이거 당류는 0g이거든요. 이거 근데 어떻게 무설탕이지? 이게 100억 유산균이 들어가 있으면서 무설탕인데 진짜 간식으로 안 먹을 이유가 없어. 이렇게 노란색 젤리도 있고 이렇게 주황색 젤리도 있고 색깔도 다양하게 있어요. 신맛이 엄청 시진 않아요. 시긴션. 확실히 일반 제로 젤리보다는 신맛이 있으니까 좀 더 먹는 재미가 있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초코볼. 초코볼이 진짜 제 취향입니다. 근데 초코볼 좀 질렸다 싶을 때 가끔 까먹기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제 궁금했던 색조 제품들. 제가 또 한 색조 덕후잖아요. 퀴가 리브랜딩하고 나서 정말 제품을 막 내고 있는데 이게 코덕의 마음을 아주 심금을 울립니다. 그냥 늘 뻔하고 흔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달라요. 내가 여러 가지 색깔 나오는 거 좋다고 하니까 모든 브랜드에서 이렇게 나의 마음을 다 반영해서 내고 그럼 어떻게 안 사겠어요. 그쵸? 2호 모어덴 코랄이랑 4호 모어덴 레드. 혁신의 웜톤 픽이죠. 이 2호 코랄 팔레트는 조금 차분한 컬러감이어가지고 이거는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는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코랄, 피치 코랄? 오렌지 코랄 느낌이 더 강한 느낌이고요. 색조가 그렇게 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어덴 레드는 제 생각보다는 조금 핑키쉬예요. 웜톤 레드 느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약한 그런 모브 플럼빛도 들어가 있고 쿨톤들도 쓸 수 있는 그런 팔레트 같습니다. 블러셔가 있었죠? 퀴에서 나온 거. 그중에서는 주시 스마일. 얘가 제 원픽이었어요. 아니 근데 퀴 이번에 리브랜딩하면서 뭔가 그 담당자분들, BM님들 좀 저의 취향이신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맥시멀리스트고 한 가지 제품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좋아하는데 두 가지 컬러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베이스로 써주고 포인트로 써주고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약간 젤리 같은 이런 제형. 완전 젤리는 또 아니고 조금 단단하면서 리브랜딩 이후에 퀴 진짜 너무 내 취향이야. 대충 발색을 해봤는데 베이지 템포는 약간 이런 깔이고요. 웜톤이 조금 무난하게 데일리로 부담 없이 쓰기 좋은 컬러? 요거 주시 스마일. 얘는 이런 컬러인데 제가 어제 또 그냥 한번 밖에 나갔다가 잘못 올리브영으로 미끄러져가지고 퀴 이거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베이비 스마일도 제 취향이었습니다. 팔레트는 홀리카홀리카 쉐론더 비치. 조금 뉴트럴해요. 약간 뮤트한 느낌? 차분한 컬러감이고요. 이것도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 할 때 쓰기 좋을 것 같고
같고 약간 고급스럽게 우아하게 쓰기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펄도 화이트 펄 같은 것도 되게 예쁘다. 그 써볼 제품들이 너무 많잖아. 어떡해. 내 얼굴은 하나라고. 코드글로크 컬러 픽스온 글로우 틴트 토슈즈 핑크 미지근한 톤에 빠져있었나봐. 오 이쁘다. 베이스 립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되게 차분하고 웜톤 핑크 느낌이에요. 에스쁘아 밤잉글로우는 얘는 또 뉴 로즈입니다. 이것도 약간 차분한 느낌? 근데 발림성이 너무 좋아. 이거 컬러감도 예쁘네. 바를 게 너무 많다 야. 아 그리고 지금 막 택배가 하나가 또 도착했거든요. 그거 가져와 볼게요. 이건 하밍에서 보내주신 거네요. 하밍은 뷰티 크리에이터 루시님께서 제품 제작에 참여하신 브랜드인데 얘네들이 또 컬러감이 아주 기막히다고 들었거든요. 어머 이 미니 퍼프 너무 귀엽다. 또 루시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봄웜이셔가지고 저의 취향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컬러가 총 4가지가 있고요. 야, 이렇게 생겨서 되게 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완전 갈웜 컬러예요. 질감이 너무 좋은데? 진짜 부드럽고 이 주름 사이사이 약간 메꿔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블러리한 느낌 완전 대박이다. 한번 얘를 살짝 발라볼까 봐요. 베리피치 컬러인데요. 이렇게 작은 아주 미니미한 퍼프를 같이 주거든요. 이걸로 한번 발라볼게요. 연하게 발색이 돼가지고 오히려 좀 초보자분들 컨트롤하기가 쉽겠다. 색깔 이쁜 것 같아요. 이게 본톤 컬러들은 되게 짙게 보이는데 실제로 발색해보면 좀 여리여리하게 올라오거든요. 얘네들도 예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예쁘다. 그리고 이렇게 틴트도 같이 나온 것 같아요. 어머 예쁘다. 엄청 제품이 감성적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물 틴트 느낌인가? 아니다. 엄청 가벼운데? 최근에 제가 탕후루 립 같은 거 엄청 많이 발랐잖아요. 되게 두툼하게 얹어지는 걸 많이 발랐었는데 이거는 엄청 가벼워요. 컬러감도 예쁘다. 그리고 얘는 구달에서 보내주신 키트입니다. 짠! 이번 컨셉은 수딩인가 봐요. 수딩 진정. 어성초 히알루론 수딩 크림. 얘는 히알루론 수딩 클리어 패드. 마이너스 3.7도 즉각 쿨링이 되는 제품이라고 해요. 아주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성초 히알루론 수딩 앰플까지 보내주셨어요. 다음은 나우앤덴 에센셜 헤어 오일. 디자인이 엄청 깔끔하죠? 근데 약간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집에다가 놓고 써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약간 농축 오일 트리트먼트 느낌이래요. 이 제품도 궁금하실까요?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다음 제품은 이거는 아마 주얼리 같은데 이거 OWN 오운 반지를 하나 샀어요. 이게 체인 반지거든요. 제가 다른 좀 두툼한 반지들은 손가락이 좀 짧고 뚱뚱한 편이어가지고 잘 안 어울려요. 이런 얇은 반지들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체인 반지를 하나 또 구매를 했습니다. 로즈골드 느낌. 이런 체인 반지. 이런 것들이 살짝 끼워져 있어야지 손가락이 너무 심심해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넘버즈인. 넘버즈인 1번 라인 제품들을 보내주셨어요. 1번이 이제 진정 제품이거든요. 확실히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진정에서 쿨링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정 맑게 담은 청초 토너, 수딩 크림, 그리고 수딩 세럼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GBH에서는 센티드 헤어 앤 바디 미스트, 사이프러스 모스, 에롤리 머스크, 진저 미모사, 라임 베티버, 발삼 우드 이렇게 다섯 가지 향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도 제가 쓸 거 딱 하나만 냅두고 나머지는 우리 카롱이 분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한 4시간째 촬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살짝 지쳤어요. 이 핑크 박스는 뭔가 에뛰드스럽다라고 생각했는데 에뛰드가 맞았네요. 안에서 약간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아서 짜잔! 블루밍 테일 핑크 판타지 이렇게 열면은 짜잔! 옛날부터 느낀 건데 에뛰드가 진짜 이런 시딩 키트 같은 걸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컬러들은 핑크 느낌으로 나왔거든요. 요거 아까 보여드린 홀리카홀리카 팔레트랑 컬러감이 비슷한데? 요 디자인은 제가 쇼츠로 보여드렸었잖아요. 이쪽에 있는 섀도우 팔레트들을 이렇게 갈아 끼울 수 있는, 바꿔 끼울 수 있는 그런 똑똑한 팔레트였는데 요거 이제 좀 뮤트하고 차분한 핑키시한 컬러감으로 이루어진 팔레트고요. 거기에 갈아 끼울 수 있는 이거는 이제 네 가지가 있네요. 섀도우 컬러 두 가지랑 블러셔 컬러 두 가지 이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봄 라이트나 여름 뮤트 그쪽 톤 분들이 잘 쓰실 것 같아요. 얘도 컬러감이 분위기 있게 예쁠 것 같습니다. 하트팝 블러셔 블루밍 핑크 이런 핑키시한 그런 컬러감입니다. 얘는
존재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이라이터 같은데 뒤에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이거 실수이시겠죠? 엄청 옅은 그런 느낌의 하이라이터입니다. 그리고 립 두 가지. 립은 에뛰드 픽신 틴트 바인 핑크 얘 컬러 한번 발라볼게요. 요런 느낌? 아 이거 완전 뮤트한 컬러다. 요거 이렇게 한번 써봤기 때문에 우리 카롱이들 줄 수는 없고 요거는 이제 컬러감이 딱 맞는 저희 언니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키링! 컨셉에 맞게 진주 키링이 달려있습니다. 얘는 이쪽에다가 어떻게 밴드를 이용해가지고 섀도우 팔레트 꾸미기? 팔고? 그런 느낌으로 달아주는 거거든요. 솔직히 저는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거랑 같이 이렇게 핑크 샤이 메모지를 같이 주셨어요. 이렇게 귀여운 메모지이고요. 여기 하트 이런 메모지에다가 이제 나중에 카롱 분들 선물 드릴 때 같이 편지 써가지고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요. 토리모리. 이거는 게딧 베이크샵 팝업 오픈하는 거를 보내주셨네요. 이게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팝업 오픈인데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은 닫았을 거거든요? 따라란! 요거 같이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피칸파이 같은 거. 피칸파이가 맞았어, 이름이. 게딧 틴트 워터풀 버터의 새로운 컬러들이 나온 것 같아요. 피칸파이, 그리고 요거는 라즈베리 수플레. 짠! 이 라즈베리 수플레도 완전 모브 느낌인가 보다. 성실한 구름과 뽀용한 핑크가 만난 감성 충만 쿨스타그램. 이거 딱 봐도 저의 입술하고 어울릴 컬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카롱이들 선물로 크림 티라미수 컬러도 얘네들이 다 약간 뮤트하고 차분한 컬러감으로 나온 것 같아요. 무슨 좀 미지근하고 뽀얀 느낌의 컬러감들이 또 유행을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토니모리가 색조를 진짜 잘하거든요. 게릿 글리즈 밤 그것도 진짜 좋아했었는데 이 워터풀 버터 라인들도 진짜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고 입술이 되게 편안해가지고 추천드리는 그런 라인입니다. 자 마지막 택배예요. 얘는 다시 쓰는 거예요. 코스알엑스 더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 얘는 하나 지금 다 쓰고 있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하나 더 주문을 했고 요거는 에버콜라겐 뷰티 앰플입니다. 에버콜라겐 콜라겐 제품으로 유명하잖아요. 액상 타입의 콜라겐 제품이고요. 지금 하나 먹어볼까요? 사실 콜라겐이 맛이 없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좀 걱정인데 나쁘지 않음. 조금 시큼한 느낌? 제가 원래 콜라겐까지 이렇게 막 엄청 챙겨 먹지는 않았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가 푸석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더 스킨케어에도 집중을 잘 해주고 있고 이런 콜라겐 이너뷰티 제품들도 먹어주고 있습니다. 또 색조 제품들입니다. 이거는 에스쁘아 하이라이터예요. 요즘에 올해 들어서 진짜 대한민국 K뷰티에서 하이라이터가 완전 강세잖아요. 요 에스쁘아에서 나온 것도 되게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보라빔이에요. 오로라. 보라 색깔 하이라이터인데 하이라이터가 사실 샴페인, 핑크빛, 골드빛 이런 것들은 진짜 흔하게 많잖아요. 오 예쁘다. 오 완전 유니크해. 솔직히 이 보랏빛 유니콘 같은 그런 컬러감이 그런 나방 같은 컬러감이 사실 저랑은 잘 안 어울리는 색감이거든요? 느껴지시나요? 근데 이건 진짜 유니크하고 특이한 것 같아서 한번 주문을 해봤고요. 이거 잘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소장같이 있다. 쿨톤 분들은 그리고 좀 메이크업하는 거 즐겨 하시는 분들은 이 오로라 컬러 되게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듀얼 컨실러. 이거는 쿨 컬러로 가지고 와봤어요. 스틱 타입으로 하이라이터랑 쉐딩 컬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왔는데 투쿨은 또 어떻게 만들었을까? 쉐딩의 명가답게 이것도 잘 만들었을까? 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담아봤는데 오! 발림성 합격이고요. 완전 무르지도 않고 컬러감이 좀 적당하게 어두운 것 같아요. 그리고 웜 말고 쿨로 사길 잘한 것 같은 게 이런 거는 사실 넓은 면적보다는 이런 콧대 같은 쪽을 더 많이 쓸 것 같거든요. 딱 그림자 컬러감이고 블렌딩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들고 다니면서 하이라이터 살짝 지워지거나 쉐딩 조금 더 하거나 할 때 쓰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름지지 않아가지고 마무리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마지막 제품은 바닐라코에서 나온 듀 글로이 틴트고요. 컬러는 로지 필로우. 또 제가 글로우 립 좋아하잖아요. 슥슥슥슥. 얘도 진짜 질감 완전 마음에 든다. 마지막에 발라서 무엇 하겠느냐만은 요거 컬러감도 너무 마음에 들고 약간 플럼핑 효과가 있나 보다. 살짝 시원하네요. 요즘 왜 이렇게 예쁜 제품들이 많은 거야. 아이고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고요.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벌써 밤이 되었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시딩 제품들 많이 쌓이고 하면은 라이브를 켜볼까 봐요. 발라봐달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발라봐주고 해야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택배깡 대장 정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힘들게 찍었는데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제가 가지고 올 이벤트들도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린 그럼 다음에 만나요. 제품 보내주신 브랜드 관계자분들도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